대적으로 또 여기서 또 뭐가 있구나 여기. 아, 수란을 요번 기회에 화려하게 한번 부활을 한번 내가 좀 시켜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일단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 지금 수란 미러볼을 내가 품고 있거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곧 부화가 될 건데 그 무대에서 이제 아무튼 화려하게 부화가 되고 이번에 이제 음악 감독은 수란이 맡았고 저는 이제 무대 감독을 맡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는 처음에 이제 이쪽에 수란이 앉아 있고 요 계란이 이렇게 있는 조명도 이제 쫙 사이키까지 쫙 돌리면 이게 계란이 진짜 정말 반짝반짝 빛날 거야 진짜. 아, 그런 걸로 해요? 맞다, 뭔가 음으로. 아, 예, 예. 이런 거 있잖아. 예. 침이 마르네.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걷고 있어. 세, 헤이. 하면 얘가 점핑 리프트. 저, 여기서 점핑 리프트 타고 헤이. 여기서 점핑 리프트 타고 헤이. 내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많이는 못 뛰어. 많이는 못 뛰고 지금 이렇게 지금 포기하기 다 심어져 있어. 약간 뭐 하여튼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약간 인트로 같은 느낌으로 계속 그냥 마지막은 그냥 전쟁터 그냥 여기 막 난리 나는 거야.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노래만 해봤고 전 모든 게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아, 오빠가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작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 나도 지금 그 요번에 적금 깨려고 적금 깨고 요 무대에다가 내가 합의로?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멋진 음악 만들어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이 무대를 선물할게. 이번엔 그런 밸런스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은 수란이 만들고 무대 구성이나 연출은 제가 하고 환상적인 협업의 결정체가 나오지 않을까.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범수 꾸러기 오빠가 맞는 거예요. 저도 사실 꾸러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칭이 좋지 않았나? 수란과 김범수의 색깔을 잘 버무려서 그냥 우리만의 레트로.